와. 안녕 나시월. 안녕 나 밤비. 안녕 남경. 안녕 나는 후니. 자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방탄소년단 지민과 정국의 부산즈 케미 모음입니다. 부산즈 케미. 바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파트구나 맞아요. 로봇 년. 그렇게 드레스 따라쟁이라고. 요즘에 옷 스타일 바뀌었죠.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거 입혀진 건데. 못하는 걸 못하는구나. 와, 피자 뭐 이렇게 커? 엄청 크다. 오, 맛있겠다. 얼굴이 작은 겁니다. 아, 맞네. 와, 야, 이거 이걸 넘기네. 오, 얘 살짝 쳐도 그냥 방금 저거 견자단 아닌가요? 견자단 같았는데? 지민 씨가 몸개그를 되게 잘하시네요. 이 몸을 잘 쓰다 보니까. 네, 어, 이거 연인들만 하는 거 아니야? 케미가. 가서 이제. 오, 브라질 형수예요. 오, 바로 따라하네. 진짜 유연하다. 괜히 춤을 잘 춘 게 아니었어. 진짜 마지막 라운드 진짜 아니야. 그냥 나는 쉬다가 마지막 라운드만 들어가려고 잡을 수 있겠다. 형들한테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지민을 가졌지만 원치 않는 약간 이런. 야, 유연해 이거. 광고다. CF야. 뭐야. 와, 감동. 덕분에 문제 맞췄어. 엄마 맞췄어 문제. 백합다. 아, 부산이라서 어머니도 부산 사투리 있으신. 맞네.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사투리. 이야, 멋있다. 솔직히 이미지로만 따지면 이제 지민님이 사투리 제일 안 쓰실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네. 세련되게 생겼는데. 네. 근데 와, 사투리 쓰니까 되게 갭모애라고 할까요? 맞아. 완전 매력이 있네요.
뭔 소리야 이거. 인용. 이름 문제 손 들고 얘기하자 했는데. 야 걸어라고. 그 느낌 알지? 어, 답답한 거. 생각 날랑 말랑. 어, 맞아.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아, 조심해, 정국이 이거. 아, 귀 아파. 정국이 야, 씨, 껍질 이겨. 아, 이거 걸어야 되는구나. 아, 심지어 내 귀에도 이래. 아, 나지 말랄라. 네, 첫 번째 문제 누가 할게요? 오늘 저 해볼게요. 귀여워. 저 가린 거 혹시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개의 눈. 네. 소중한 부위. 정카프리오.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뭐야 저게? 그대로 따라하는. 오 지민이 지나? 오 뭐야? 오 운동신경이. 아, 그렇죠. 막내 좀 괴롭혀 줘야죠. 그렇죠. 막내는 괴롭혀야 맛이. 어, 이거 자신을 검색하는 거예요, 이거. 타투 되게 예뻤어요. 아르미라고 됐어요. 그 팬덤이. 어 진짜요? 싸웠어?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아우는 전화 아닌가? 지민 씨가 정욱 씨를 되게 귀여워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어, 네, 뭔가 보면서 미소 짓고 있고. 전개가 어디를 튈지 모르겠어. 그게 또 진님의 매력이긴 합니다. 진짜 옛날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니 이게 방탄소년단 케미 모험을 집어 보면은 다들 이제 이름이 있어요. 뭐 부산즈, 뭐 해달즈, 뭐 안망즈, 막즈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 명칭이 다 있구나. 근데 이런 케미들을 보면은 그 케미마다 새로움이 되게 더해지는 거예요. 아, 근데 무대에서 보던 이제 막 그런 느낌이라 성훈이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마치 길에서 마주치면 이제 어 성진이 형! 어 성진이 형! 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친근한. 진짜 친근해졌어요 지금. 더 어, 형, 어, 그만! 착공으로 병 넘어뜨렸더라!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올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영상, 좋은 케미 모음집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